6월 7일입니다. 알로카시아가 역시 햇볕에서 직사광선을 직사광선을 쬐면서 이렇게 크니까 잎이 엄청 그늘에서는 엄청 크게 자라거든요. 근데 잎이 아주 실하게 아주 딴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알로카시아 이제 주니어들이거든요. 원래 큰 애는 아는 선배님한테 이제 화분에 담아서 드렸고, 이건 이제 그 이제 원래 것들에서 뿌리로 이렇게 옆에 나왔던 아이들인데요. 지금 6월 7일 여기 보이시죠?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알로카시아 꽃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알로카시아 꽃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꽃대가 여기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야, 이 역시 햇볕 직사광선을 받으면서 크니까 꽃을 피우네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꽃대는 별도로 올라오고요. 이렇게 별도로 올라오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새싹은 또 새 잎은 이렇게 새로 이렇게 올라오고 같이 올라오네요. 아, 이 색깔 약간 그 연두색이 아니고 좀 더 진한 색깔. 아, 정말 예쁜데요. 여러분들 조만간 꽃이 피면, 예쁘게 피면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알로카시아 꽃 예쁘게 필 것 같아요. 하하. 아, 오늘 일요일, 기분 좋은 일요일입니다. 아, 그리고 나비가 오늘 처음으로, 벌은 등에 날아온 거 있었죠. 근데 나비가 처음으로 날아왔어요. 나비는 오늘, 이게 배추 흰나비거든요. 배추 흰나비가 날아왔는데, 이 녀석이 지금 꽃을 찾아서 앉는 게 아니라 제가 물을 뿌렸거든요. 근데 물을 뿌렸는데 물에 자꾸 앉는 거 보니까 아침 이슬 먹으러 왔나? 이슬 먹을 때는 아닌데. 아니면은, 아하, 예, 배추 흰나비가 알을 놓으려고. 하하하. 그래. 알을 놓으려고 알자리를 찾고 있나 봐요. 거기 말고 여기 부드러운데 여기다 놔. 여기다 놔라. 그래. 그쪽에. 그래야지 애벌레들이, 네 애벌레들이.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그래. 거기다 놔. 거기가 지금 열무 심어놓은 데잖아. 네. 거기다 놔. 거기 뒤에다 놔야지. 남은, 이파리 뒤에 놔. 거기 아니고. 아, 이 녀석. 아, 그쵸. 얘들은 1년생이니까 단연 여러 해 동안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처럼 한번 살고 마는 거죠. 응? 뉴스 어디 갔어? 연습해보지 않아서 힘들지? 그래. 알 낳는 걸 네가 해봤겠니? 처음이겠지? 잘 찾아봐. 그래. 아, 꽃이 안 닿네요? 그래. 힘들면, 그래. 꽃이 앉아서 꽃도 먹고, 아니, 꿀도 먹고. 야, 임마! 어디가, 자식. 아. 힘든가 봐요. 잘 찾아서 앉았네요.
아, 그리고 잠시 여러분들, 이게 다육이가 정말 정말 같죠? 진짜 같죠? 근데 이게 만들어진 거 인공입니다. 물을 안 줘도 괜찮아요. 그냥 놔둬도 됩니다. 이게 처음에 전 보고 정말 정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 예쁘다 봤는데 보니까 하하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비슷하게 똑같이 잘 만들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게 이렇게 인공으로 대체가 돼버리면 그럼 뭐하죠? 사람까지도 대체가 될까요? 보면서 예쁘기도 하고 좀 허탈하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아하. 나비 이 녀석은 여전히 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녀석이.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꽃이 꽃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 가장 날아가기 가벼운 꽃이 됐다가 바람이 불면 보시면 아직 떨어질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날아갈 때가 되면 날아가지 말라 그래도 마치 부모가 애들 다 키워서 애들이 부모가 가지 말라 그래도 지들이 알아서 가듯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녀석들 몇 개 있는데 꼭 그런 것 같아요. 아픈 엄마 아버지 옆에서 병가하러 가는 바보 같은 자식들. 꼭 몇 개씩 있어요 이렇게. 예, 다 날아가지는 않아요. 예, 그나마. 에이 참. 에휴.